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하지만 우리 차곡차곡 우리 시편 104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이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듯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사람들이 그 속에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높은 산들은 신앙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쓰고 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과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 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말씀,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왜 불러야 되느냐? 그것은 첫 1절과 이 오늘 마지막 절이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져요. 첫 1절의 말씀이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가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를 송축하라 한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시편 104편이 주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104편 말씀은 아마도 103편과 비슷한 때에 이것이 지어진 것이 아닌가,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은 건지 104편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103편에 다윗이 그 주를 찬양하고 경배한 이유,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단 한 번 경배받으실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죠. 오늘 이 104편 말씀은 그런데 그 주가 어떤 주냐 하면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주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를 송축해야 한다. 그거죠.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어떻게 주께서 이렇게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104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행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다 맡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과 악을 경험하시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심판주가 되어지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도록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9절로부터 11절. 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하다 라고 할 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주께서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으신 것은 바로 부활함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행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한 명도 남김없는 모든 자를 위한 죽음입니다. 한 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인생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의 죽음을 함께 그 몸으로 맛본 것이냐?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그 몸에 짊어지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본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함을 입었다.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 아담의 죄를 사해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완전히 사함을 입고 아담은 온전함을 입어서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 그 형상으로 회복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온전하게 함을 입으신 자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 죄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를 죄의 생각을 집어넣고 죄의 마음을 집어넣고 죄로 나를 이끌어 간다지라도 그건 죄지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으시고 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의 옷은 왕이 입는 옷. 그 영광은 바로 왕이 쓰는 관, 그 통치자가 쓰는 관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권세자를 그 마귀를 다 진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류의 인생들을 다 놓아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망에서 놓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죄에서 놓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죄에서 놓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죄를 한더라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내 안에서 지금 나인 것처럼 하고 있는 죄 뭐뭐뭐야 그쵸? 죄의 이름이 다 있죠. 무슨 죄? 무슨 죄?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나는 자유한다는 말은 그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매이지 않냐니까 자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에서 매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저주예요. 그렇다면 이 저주가 내게 어떤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건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 내가 죄를 졌던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내게 임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래서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을 때 나는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미 나에게 일어난 결과니까. 하지만 회개를 계속하면서 진노가 더 이상 내 것이 되어지지 않냐고,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이 임하게 한 진노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일어난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이 재앙들이 나에게서부터 해결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그 땅에 진노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복받은 땅이 하늘이 막히고 비가 내리지 않냐.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왜 나온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재리의 유혹을 따라갈 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쓴뿌리를 따라갈 때 돌밭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쓴뿌리를 갖고 있고 재리와 그 유혹을 따라서 가고 있으면 돌밭과 가시덤불밭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만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면 이 돌도 뽑아져 나가고 가시덤불도 뽑아져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뽑아진 증거가 뭐냐? 더 이상 쓴뿌리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내가 수고한 것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뽑아내야 돼요. 열심히 걷어내야 돼요. 이 걷어내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걷어내도록 주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일생 이 저주 가운데서 이 사망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두려워 떠는 우리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심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거기에 쓰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자로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하세요. 뭘 심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 피가 있죠.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 모든 열매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으니 너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탈 필요가 없다. 그걸 딱 제해버리는 거.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어떤 죄도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좌절해도 안 되고 또한 그것으로 죄로 말미암은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회개함으로써 또 주님의 마음이 바꿔지고 오히려 그 진노가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바꿔지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사망권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땐 만질 수도 없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어디에 있을 때? 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 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 사망권세는 지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바른 그 집 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 의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 믿음으로 살 때 내 심령이 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믿음으로 살 때에 사망은 나를 건드릴 수도 없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아멘.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나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놓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정말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진리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가진 그 심판의 권세로 항상 내가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내어놓아야 돼요. 혹 잘못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같은 짓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죠. 돌이켜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이게 육신이 약해서 또 넘어지거든요. 또 같은 죄를 또 져요. 같은 죄를 또 져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애통한다면, 정말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부족한 죄인이란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뭘 깨닫게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나같이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꺼이꺼이 울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어찌 이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더욱더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입으로만, 여기로만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느낄 때, 이 심령에서 깊이 느낄 때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의 회개를 하는 게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개를 할 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죠. 이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힌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어졌거든요. 내가 진정한 회개를 주 앞에 할 때 그게 찢어지게 돼요. 심령이 찢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 완악함이 찢어지고 나면 부드러워지게 돼 있고요. 죄의 길을 기뻐하던 자는 거기서 돌이켜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10번 짓던 거 9번, 8번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의 죄를 걷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끔 해주시니까 그 만남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만나지니까 이 심령이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벅찬 감사,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아멘. 여러분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 안에서 진정으로 그 죄식도 없이 진정으로 벅찬 감동과 감사가 일어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유함이 일어날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앞에 정말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여기서 옷을 입었는데 빛을 입은 것 같이 입으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광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옷을 입었어요?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위대하심을 무엇으로 나타냈어요?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나타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 한 번만이 위대한 주가 되심을 나타냈고 그래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이
바로 영광에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빛은 독사 영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광의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이 빛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 빛이 되심을 누가 알 수 있게 됐어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안 자는 어떻게 되든가요?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를 때는 3년을 따라다녀도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가로주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그 주가 되심을 가슴으로 만난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설교를 평생을 들어도 베드로나 가로주다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매달아 죽어도 감사했어요. 그들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왜?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만난 자기 때문에, 안 자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빛, 그 영광, 이것을 아는 자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빛, 그 생명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사람. 맛보는 사람, 가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이만이 바로 영광이요 주요 나의 구원이시요 이것이 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때에 그분이 입은 그 영광과 존귀와 그 위엄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요? 그냥 다 싹 엎드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인자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버릇없이 굴어요. 우리 참 버릇없이 굴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던가요?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라는 그 말이 거기서 파생된 거거든요. 아도나이.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대로,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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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세 또한 영광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함부로 나아가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함부로 해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그분을 만홀히 여기고 이와 같은 짓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고 그분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자로 엎드리셨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티끌 같은 자요. 그분 앞에 감히 나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어디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자들은 다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어디 감히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주께서 행하시면 그대로 아멘.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든 그것은 은택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주시든
또한 내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나던 그 모든 것은 은택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 그 존귀와 위엄을 입으신 그분 앞에 나는 엎드린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절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내 삶도 주장하려고 들면 안 되고, 내가 뭔가 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떼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떼를 부리면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원할 때 그거 얻고자 금식기도 해요, 사람들. 그게 떼부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찾아와요. 떼부리는 기도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입으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그분 앞에 그냥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는 낮은 자로 엎드리셔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휘장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휘장으로 치다라는 치다라는 말이 원어를 해석을 하면 팔을 벌리다 이런 말로도 번역되어진 거. 이게 같은 의미예요. 손이 역사를 하다, 손이 나타나다, 손이 일하시다, 팔을 벌리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걸 말해요. Stretched out. 우리 그 영어로는 stretched out. 쫙 펼치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시다. 자, 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이제 왕이 행차하십니다 할 때 빨간 배너를 쭉 깔죠. 앞에 카펫을 깔 때 그 카펫을 밟고 임하십니다. 왕의 행차입니다. 그러면 그 빨간 카펫을 깔고 그 위에 왕이 위엄을 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을 휘장을 치셨다 이 말은 하늘에 강림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으신 것이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휘장? 바로 통치자가 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땅의 거민들은,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작은 메뚜기 떼같이, 보잘것없는 메뚜기 떼같이, 우리가 일하고 행하는 건 뭐야? 메뚜기가 펄떡펄떡 뛰지만 우리 손으로 가서 이렇게 탁 잡을 수 있죠. 아, 뭐 자기는 열심히 뛰지만 그냥 손으로 갖다 잡으면 메뚜기 그냥 잡아요. 메뚜기 잡아보셨나요? 펄떡펄떡 아무리 뛰어도 그냥 우리가 손 하나로 가서 그냥 잡으면 너무나 쉽게 잡히는 게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펄떡펄떡 뛰어봤자 예수님 손바닥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이 백성들은 그렇게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그 모든 휘장을 펴셔서 거기에 좌정하여 앉으셨다는 거야. 왕으로 좌정하여 앉으셨고 심판자로 좌정하여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 앞에 아무도 대적할 자 없어요. 그것을 이사야서의 다른 말로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표현하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그분 손에 그냥 맡겨진 자예요. 그냥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29절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29절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아는 자가 될 것이냐? 어저께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자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주가 되셨어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총명이 뛰어난 분인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영은 지혜와 모략의 신, 명철의 신, 그렇죠?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신 그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고 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 그분이 이 하늘에 휘장을 치시고 왕권으로 앉으신 것을 믿고 그를 주로 섬기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피곤하다고 주여 나 피곤해요 할 때 능력을 주시고 주여 나 무능해요 그럴 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비천한 자들을 택하여서 이 땅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이 땅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아무 육체라도 예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내가 부족해도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지혜가 없고 천박한 것 같아도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주로 섬기면서 그에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셔서 일을 했는데 그 내가 아 나 잘했네 라고 스스로 높아지면 교만한 거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가 영광을 취한 거니까 마귀에게 속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3절을 보니 물 속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각이라고 말한 거 방들이에요. 방들. 이 누각이라고 표현하니까 뭔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 속에 자기 방들을 만들고 들보를 얹으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그런데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죠. 여기서 누각이라고 말한 방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를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방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구원함이, 구속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방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들을 만드신 거예요. 어디에? 물 속에. 자, 여기서 그럼 말한 물은 도대체 무엇이지? 이 물은 심판의 물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범람하고 있는 물들. 이것이 세상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범람하는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 잠겨 있는 이 물들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요단강 밑에 있는 돌들 기억하시죠? 그 요단강 밑에 있는 돌들을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씩 그걸 어깨에 메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그 돌을 쌓게 되어지고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물 가운데에 그 돌을 쌓게 하죠. 자, 그 돌은 어디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었어요. 그거를 꺼집어내서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방을 만드실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들보를 얹으시며 라고 말했는데 이 들보를 얹는다는 히브리 단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지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그 집에 들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냥 세워지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세워지나요? 아니죠. 기둥이 세워지고 들보가 세워져야 거기에 집이 세워지잖아요. 사도가 선지자들의 턱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우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성전을 짓는 걸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들보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물에서부터 그 돌들을 건져내시고 방을 삼으시고 거기에다 그것들을 세워서 들보를 삼으신 것처럼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다 불러 모으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그 영혼들 위에 영광을 받으셔서 그 영혼들 위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의 영광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으로 자기 여왕이 앉은 수레 그것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여기서 바람 날개로 어디에 물 위를 날아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애굽의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놓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 아래 놓여 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 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초토화시켜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땅에 심으셨고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을 향하여서 주께서 행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서 19장 1절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애굽을 향한 경고를 뭐라고 말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빠른 구름을 타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영광의 주가 되어주셔서 심판할 자들은 다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속해야 돼요.
애굽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에 속해야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에게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바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잘 번역을 하려면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의 천사들을.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나오죠.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4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천사들을 그 영들을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죠. 5절에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할 때 이 땅의 기초는 천지 창조할 때 처음 땅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기초를 세우신 걸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돌, 시작 기초돌이 되어지셨거든요. 땅의 기초를 삼으셔, 땅의 시작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요. 또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기 때문에 마침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말. 그래서 모든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초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아서 이것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죠. 반석이라는 의미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것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도록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초돌, 모퉁이돌이 되어지신 것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택한 보배로 모퉁이돌을 씌워내 두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땅의 기초돌은 요단강에 세워진 그 열두 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열두 돌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제사장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에. 근데 이 제사장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어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정사 통치자로 모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서신 그곳. 그분이 서신 그곳은 뭐야? 발이 땅을 밟고 서 있고 그럴 때 그 물이 열려졌어요. 요단강이 열려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이 선 그곳에 돌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서신 그 십자가에 성전이 돌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영원한 반석. 그래서 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한 그것을 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 어디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고 고백한 그곳에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는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옷을 덮음 같이 땅을 기품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물들이 산들 위에 솟아오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옷으로 그 기품을 덮고 땅을 바다로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여서 자 노아 방수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이 땅을 덮었어요. 홍수로 땅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덮였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덮인 것을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산이 물로 다 덮여지는 것. 이것은 바로 초림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만 물 위에 떠올랐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다로 덮으셔서 산들이 다 덮임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 나름대로 자기가 권세를 자랑하는 모든 자들이 다 덮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여기서 말한 이 빨리 가며라는 건 급히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이 그냥 막 도망간 거예요. 요단강이 막 갈라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냥 그 이 땅의 물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한 후에 물들이 물러갔죠. 물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 지은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한 것처럼 이제 방주 속에 있는 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8절을 보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 말이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그것들이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대로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데요. 산이 있어야 할 것은 산이, 골짜기가 있어야 할 것은 골짜기. 주님께서 그 모든 포지션을 다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일 자는 높아지고 낮아질 자는 낮아지게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 주께서 9절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은혜는 우리가 그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방주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결단코 그 세상에 물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덮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그 복음을 믿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영으로 시작한 거예요. 육체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의 이제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세상에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했던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시 침범에 들어와서 그 물이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경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바른 집 안에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살아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긴다면 이것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 침범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다시 죄를 나아가면 그 물에 다시 나를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말을 사람들이 뭘로 생각해요? 이제 홍수가 더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땅에 지금 홍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더 이상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하는 일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불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끝만 남아있어요. 이 물이 다시 나를 침범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다시는 회개할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짐짓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절대 다시 회개하는 일 없어요.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겐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십자가로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삶, 이것은 완전히 정해져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밖,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야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휘장을 치셨어요. 왕좌에 앉으셨어요. 왕권을 가지시고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구원이 있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안에 내가 있어야 그 피바른 집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내가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는 그 보호함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아멘. 믿는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를 숨겨놓으시고 오늘 우리로 그 말씀을 풀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위엄을 나타내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에 휘장을 두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어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또한 그 진노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도 못하도록 너므로 주님 안에서 죄를 깨닫고 열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은 오직 피바른 집이 되어져서 가슴을 찢고 심령이 오직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의로 살고 생명으로 살아 사망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거하시는 방으로 삼으시고 그 누각이 되어지므로 인해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서 그 위에 임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묻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아멘 주님 앞에 행하는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바라옵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